대장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 배가 머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왜? 여기서 영양을 못 보내주면 머리가 소용없잖아. 오, 그렇죠? 잘 먹고 소화를 잘해야 머리가 좋아지는 건데. 그래서 변비가 예방되고 소화가 잘 되게 하려고 하면 대행혈자리, 배꼽에서 7cm, 배꼽에서 3cm는 천중혈자리. 그래서 요 7cm 여기를 두드려주면 돼요. 두드려주면 네 번.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 내려가서 걸어야 되잖아. 발이 차고 지가 나고 저리고 다리가 이상했을 때는 이렇게 서서 가운데 손가락 대에 있는 여기가 홍시열이에요. 홍시열. 여기를 두드려주면 돼요. 여기를 두드려주면 쥐날 때, 재릴 때, 차가울 때.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시니까 허벅지 네 번.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번에 두 번씩. 자, 설명 필요 없고 두 번씩.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방에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요걸 이제 동요로 동작을 배워서 좋아하는 노래로 가면 돼요. 그래서 테레비 볼 때나 할 일 없고 앉았을 때 운동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두드려주면 되잖아요. 자, 따라해봐요. 퐁당퐁당 노래 다 알지요? 네. 자, 한번 해보자. 자, 머리부터. 자, 퐁당퐁당 볼을 던지자. 하나, 둘, 시작. 퐁당퐁당 볼을 던지자. 누나 몰래 볼을 던지자. 냉무라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자, 어이구 잘하십니다. 자, 이제 요렇게 배웠으니까 뭘로 가냐면 노래로 가면 돼요. 노래. 자, 잘하는 우리 눈보라가 휘날리는 알지요? 한번 해볼까요? 자, 굳세어라 감사라. 자, 눈보라가 하나 둘 시작. 서이 서이. 지배를 받는다. 소리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손은 새로운 것을 많이 할 때 뇌는 더 건강해지고 젊어진다.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영상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잘 해가지고 70대 뇌하고 20대 뇌가 똑같은 사진을 우리나라의 조장이 박사라는 분이 찍어 놓은 걸 내가 다 하나, 둘, 셋, 넷, 박수. 나를 따라하면 70대 내가 20대하고 같은지를 다음 시간에는 꼭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 손을 많이 쓰시고 뭔 게임을 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자꾸 도전하고 노래도 새로운 것을 자꾸 배우면 뇌는 점점 더 젊어지고 건강해진다. 목표는 천수는 125살이라고 그랬으니까 150살까지 살 각오로 사시면 90세 죽든 100살에 죽든 건강하게 소풍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새로운 것을 많이 도전하시고 또 특히나 매일 웃는 사람이 최고 잘 사는 거래요.
누가 욕을 해도 웃고 때리도 웃고 돈을 떼먹어도 웃고 그거 지키다가 답으로 죽어 죽어. 돈 떼먹으려면 놈은 밟히고 자는데 돈 띠낀 사람은 그거 걱정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돈을 띠도 웃어. 그 사람은 매일 돈 갖고 걱정하니까. 그래서 편안한 생각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올매 볼수록 매력있고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큰아들 양기영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